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을 꼽으라면 초점 문제인데, 초점 같은 경우에는 TOF 카메라를 활용하여 해결을 했고, 노트 20 울트라에선 TOF 카메라가 빠지면서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탑재하여 초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히는 문제점은 망원 카메라로 5배줌 폴리드 카메라가 탑재되다 보니까 5배줌 이하의 사진은 메인 카메라를 통하여 크롭을 해서 그런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결과물에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이 솔루션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IT 매체 D11의 보도에 의하면 갤럭시 S21의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1 울트라의 메인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가 유지되고 폴리드 카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TOF 카메라가 빠진 자리에 3배줌 망원 렌즈가 추가되어 쿼드 카메라를 이룰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망원용 카메라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5배줌 이하 영역에서 결과물이 좋아지는 걸 예상할 수 있고 5배줌이 넘어가더라도 3배줌 카메라와 합성으로 더 좋은 망원 사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배율은 2에서 5배줌 정도라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좋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아이스유니버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초점을 옮겼다. 갤럭시 S21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A시리즈의 고급 모델이 사라졌고 노트20는 A시리즈처럼 보인다. 삼성은 S시리즈와 노트시리즈를 약화시키고 G시리즈를 진정한 플래그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갤럭시 S21에서 엄청난 스펙 업그레이드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R&D 투자를 폴더블 스마트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오랜만에 삼성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쉽게도 바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갤럭시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을 제외하면 타 제조사들은 시장 진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격차가 날 때 이 격차를 유지하여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의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류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 무게, 내구성, 주름, 그리고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현재 갤럭시 S21 울트라는 개발 코드명 언바운드로 S펜을 지원한다는 루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1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